경북 영천시 창구동 조양공원에 가면 황성예터 작사가 왕평을 추모하는 황성예터 노래비가 있다. 황성의 터 또는 황성의 적은 일제강점기 1928년에 발표된 왕평 작사, 전술인 작곡 이예리수 노래로 한국인이 첫 번째로 작사와 작곡을 한 대중가요이다. 작사가 왕평은 자는 광희, 본명은 이은호이며 영천에서 태어나 5에서 7세에 청송군에서 잠시 살았다. 배재고등부통학교를 졸업한 뒤 현철이 운영하던 조선배우과학교에 제1기 입학생으로 들어가 연기를 공부했다. 배우뿐 아니라 극작가와 대중가요, 작사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1930년대 초에는 조선연극사의 전속 작가로 작품을 발표했고 1932년에는 포리돌 레코드의 조선 지점 설립에 관여한 뒤 문예부장을 맡았다. 황성의 터, 대한팔경, 비단장사왕 서방, 조선 행진곡, 항구의 일야 등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애환을 담은 노랫말. 5만원의 제보, 경성나화, 도적과 황금, 홍길동전 등 극본, 돌아온 아버지방, 나그네, 남매 등 연극 주연 작품이 있다. 1940년에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연극, 남매를 공연하다가 무대에서 쓰러져 30대 초반의 나이로 요절했다. 1989년 9월 26일에 왕평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시 조양공원에 황성예터 노래비가 건립되었다. 노래비 뒷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민족의 가슴에 뜨거운 혼을 심은 우리들의 노래 황성, 예터, 그 노래를 지은 왕평, 이응호님을 기려 여기역겹으로 살아 숨쉴 생명의 돌을 세우노라. 님은 어둡고 처절했던 일제 후반기 작사 작곡을 하면서 연극 연화를 했고 극본을 쓰면서 민족 정기를 일깨운 영천이 낳은 천재의 시들지 않는 예술인이다. 비록 34세로 요절한 비운의 일생이지만 님이 남김 자취는 영원히 우리들 가슴의 푸른빛으로 남으리라. 이 밝힌